지금 뭘 하고 다니는 거니? 아주머니, 김선자 씨라고 아세요? 아유, 김선자? 아, 월곡대기라. 그 양반 여기 안 산 지 몇 년 됐어라. 이사 가셨어요? 어디로 가셨어요? 남이 남정네랑 그 배머자하고 반부치 싸년이 어디 간다고 뭐 기별 놓고 간다요. 월곡대기는 왜요? 서울청에서 왔습니다. 여쭤볼 게 좀 있어서. 경찰이요? 예. 그분이 20년 전쯤에 딸을 잃어버리신 적 있죠? 딸? 뭔 딸? 월곡댁에는 아기를 못 낳았는데 서방이 귀족의 자비하다가 식물인간 맨치 자리 보전하다가 죽였을게. 아이 그래서 바람이 났다 나요. 이상하다. 이렇게 생긴 여자인데 김선자 씨가 보호자로 돼 있었거든요. 모르세요? 글쎄, 나는 영이 초면인데. 아이고, 네 집 딸이데. 우리도 처음 보는디? 겁나 이쁘네. 그 월곡댁, 그분이 사셨던 곳이 어디예요? 저기 민박집 지나 샛길 따라 쭉 올라가면 그 시뻘건 지붕으로 엮은 집이 보일 것이오. 시방은 비었고. 부지런히 일할 때 댕겨오시오. 3시가 이 마지막 배편이라. 뭐 배꼽기면 하루 묵고 가지 뭐. 바로 요 앞에 민박집도 있던데. 젊은 사람들이 불편할 것인데 여기는 이 관광지가 아니라 설비도 영 그렇고. 보기보다 험하게 살아서 괜찮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따, 저 각시한테 연애 걸어보려고 하는 건데. 아이고, 그런답네. 갑작스러운 전개는 뭐죠?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. 한 발에 차로 발을 놓치고 막 쉬었다 가자. 철아, 반응을 좀 본 것뿐이야. 무슨 반응이요? 돌아보지 마. 좀 봐라.